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네, 이곳은 전라남도 담양, 네, 백패킹 왔습니다. 이쪽, 저 밑에 보시면 탑들이 보이는데요. 네, 올라오는 내내 한 30개 정도? 보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인생이 있어서, 뭘 쌓아야 될, 부분이 많으신 분께서 차곡차곡, 네, 정성 들어 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굉장히 파랗게 보이는데, 네, 아직은 초입구라, 네,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풍경은 안 보이는데, 네, 조금만 올라가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박지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밤에 보면 약간 무서울 것 같은 그런 한 형태의 동굴인데, 네, 여기 한번 보시죠. 네, 동굴 안쪽은 약간 어둡긴 한데, 네, 혼자 있으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하진 않네요.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뭐 쓰레기, 모물, 담배꽁초, 네, 불필요한 흔적도 있고, 네, 아주 뭐 깔끔하진 않습니다. 네, 뭐 비 오고 갑자기 비 올 때, 네, 비 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구 같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지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네, 주변 풍경입니다. 정말 마음이 탁 트인 것처럼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늘, 네, 이곳이 바로 오늘 하룻밤 묵을 장소입니다. 좀 평평하고, 네, 풍경도 기가 막힙니다. 그럼 지금 현재 텐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트 설치 다 했습니다. 아, 바람이 불어서 조금 고생을 했지만. 네, 조금 있으면 바람이 방향이 바뀔 것 같은데요. 잠잠해지면 야경 구경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가 고파서 저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개맛있어. 어우씨. 곤드레 비빔밥입니다. 곤드레 만드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집에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신기해. 산에서 먹어. 지금 이런 장소에서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곤드레 비빔밥, 고추장 비빔밥, 카레밥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맛있는 게 고추장 비빔밥입니다. 고추장 비빔밥. 이 곤드레 비빔밥은 간장 맛이 게장 담근 것처럼 굉장히 맛있는데 왜 그 고추장 비빔밥에 밀리냐면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곤드레 나물이 안 익습니다. 딱딱해요. 그래도 훌륭합니다. 집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없습니다. 집에서 먹어봐요. 집에선 비추. 하나로 부족해서 두 번째 2탄 카레밥입니다. 까레 까레. 오, 네. 열었습니다. 이게 고추장 비빔밥, 그다음에 곤드레 비빔밥, 그다음에 이거 카레밥. 이 세 개 중에 두 번째 선택하라 그러면 이건 카레밥입니다. 카레밥. 오, 카레 냄새 봐. 오, 기가 막히네. 아, 카레는 진짜 맛있네. 자리 정리 다 했습니다. 항상 머문 자리는 깔끔하게. 네, 하룻밤 잘 보내고 이제 하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안전하게 하산 잘 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네, 이때마다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아쉬워도 뭐 어쩌겠습니까?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죠. 여러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 영상 보시면서 힐링 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기가 고향 맛집인데 진짜 전라남도의 맛집입니다. 조용히 안 해? 여기가 반찬이 정말 하나하나 정성 가득 담겨져 있고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처음 방문해서 저희가 먹은 게 오징어 볶음인데 와, 가히 정말 맛집.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굉장히 맛있고 식혜가 와 정말 고향에서 먹는 딱 그 식혜 맛입니다. 식혜 보시면 식혜도 살얼음이 살짝 오르고 밥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방문해서 오늘은 코다리찜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코다리찜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인가? 감자겠죠? 국물 떠주셔야 되겠습니다. 밥은 안 받을 테니까 이게 얼려줘요. 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냥 와직점. 네. 와. 맛있게 드시고. 네. 네. 밥이 대박이다. 일본 했구만 그걸로. 응, 고맙습니다. 와. 이게 솥밥. 만 원짜리. 이게 만 원짜리인데 어머님께서 그냥 주셨습니다. 와 대박이다. 민심이 아 정말 기가 막힌다. 음식 맛하고 비벼. 아 이거 한번더 아 매운 거 두 마리 시킨 거야. 너무 너무 먹어. 찍어 넣을까요? 응? 찍어 넣을까요? 응 상관없어. 갑자기 이 맛이 나요. 여기 용무가 오리? 제육볶음 오리 육파인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해물만 먹었어요. 오징어랑 소갈이 그러네. 제육볶음. 알밥. 동갈비찜도 있어. 도수비빔밥. 내장상 도수비빔밥보다 굉장히 싼데. 얘기하지 말아요. 내장상 도수비빔밥을 저희가 12,000원? 12,000원. 12,000원에 먹은 여기 7,000원인데 그냥 비빔밥에 고추장만 넣어도 맛있는데 네, 진짜 뭐 전투식량보다 더 맛이 없었습니다. 내장산 비빔밥. 얼마 드려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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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렇게 막 유명한 채널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그래도 네, 그렇지 아니,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나오신 거 아이고 잘 잡쌌어?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맛이 어땠어요?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예. 휴대폰 중요한 거 놓고 갑시다. 와 어머님이 밥값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네 드리고 왔는데 와 진짜 와 대박입니다. 코다리찜이 그래도 한 3만원 이상 되는데 어머님께서 돈을 안 받으신다고 해서 그래서 억지로 드리고 왔습니다. 아 네 고향의 맛집 꼭 들려주세요.